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. 오늘은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멘티스 시림프를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이 친구들은 인도네시아 다바섬에서 북동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 근처 해안가에서 서식을 하는 백가재 중 한 종류인데요. 제가 요즘에 기르고 있는 클럽형 이 멘티스 시림프랑 친척입니다. 이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한 게 그냥 일반 친구들이랑 다릅니다. 클럽형이랑 다른 게 저 이걸 보시면 진짜 사마귀처럼 이렇게 집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긴 다리를 이용해서 자기 굴 은신처에서 지나가는 물고기나 다른 개 종류 이런 걸 다 사냥해서 먹는다고 하는데요. 자,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구했냐, 제가 자주 가는 수족관에서 문의를 했는데 수입 들어오는 날에 숨이 넘어갈 듯 말 듯한 개체를 제가 얻어왔습니다. 자,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개체고 제가 지금 냉동을 하고 해동을 한 상태예요. 사실 먹는 것도 최초 공개고 조만간 살아있는 것도 최초 공개로 할 예정인데, 자 그런데 살아있는 거는 이렇게 잘 들여볼 수가 없잖아요. 한번 다 만져볼게요. 식재료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고급 요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들이 말이 난 거의 10만원에 가까운 가격이거든요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상한 거 있어요. 튜브같이 이런 게 또 있고, 다리는 우선 한 6개 정도가 있고요. 가운데 앞다리, 입쪽에도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배다리, 와. 사실 이건 뭐 먹을 수는 없는데 뭐 유영을 할 때,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때 이걸로 헤엄을 치죠? 와 근데 사이즈가 워낙 커가지고 어떤 맛이 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근데 신기하게도 이거 클럽형에도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? 단단한데? 뭐야? 뭐야 이 친구들 스피어형으로 하기도 하고 이걸로 때려서 또 먹는 거 아니야? 근데 왜 이렇게 많아? 진짜 크기가 작지 않고 진짜 이만해요. 와 짱 크죠? 자 이거를 바로 한번 삶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야 너무 커. 자, 와, 오, 진짜 한 30분은 넘게 끓였습니다. 지금 끓인 물에서는 약간 오징어 삶은 냄새가 나고요. 이 친구들을 이제 살짝 식혀서 바로 한번 까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사실 머리 쪽은 먹을 게 없을 것 같고,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? 이거를 잘 잘리네. 오 냄새. 오 약간 랍스터 그 게 아니면 꽃게 그 쪘을 때 그 냄새 있죠. 오 이거를 자르는 순간 그 냄새가 확 올라오네. 야 안에 살이 있다. 사실 저 가재나 꽃게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살이 별로 없거든요. 근데 이거 멘티스 시림프를 이렇게 먹어볼 줄은 지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. 약간 비주얼은 살짝 징그러운 느낌이 나는데, 오! 우와! 살짝 먹었거든요? 자, 여러분들 그 맛 나요. 되게 맛 납니다. 되게. 오! 그리고 엄청 쫄깃쫄깃하고요. 와 이게 살이 이렇게 쫄깃쫄깃할 수가 있나? 와 이게 살 자체가 껍질을 떠나서 껍질의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살 자체가 이 색깔이네.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이거 순대 아닙니다.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거 오징어 순대 아니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오징어 순대 아니고요. 와 한 마리가 살이 이만큼 나오네. 사실 머리 쪽이랑 이런 건 먹을 거
양이 많지가 않네, 이게. 자, 여러분들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살이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워요. 이거를 우선 생으로. 와, 질기다. 이걸 통째로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와, 그냥 진짜 랍스터 그 맛 나네. 와, 진짜 맛있습니다. 오, 진짜 쫄깃쫄깃해요. 약간 게랑, 딱 게랑 오징어랑 반반 섞은 느낌의 맛이 나고 있습니다. 이 한 점에 4만원씩. 진짜 맛있어요. 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. 어쨌든 오늘 멘티스 시림프 스피형을 제가 냠냠 잘 먹어봤습니다. 결론은 뭐다? 결론은 게랑 오징어 반반 섞은 맛이다.